깜짝이야. 누구야? 도둑. 언니. 아줌마, 전화방 써요? 어. 저 방. 누구야? 어, 친구 딸. 아, 놀래서 도둑인 줄 알고. 무슨 도둑. 누구나니까 말을 못하잖아. 친구 딸이 왜? 딱한 사정 생겨서 당분간 우리 집 마이 쓰라고 했어. 애가 좀 이상해 분위기. 열흘 겪어 그래. 물 마시다 깜짝 놀랐네. 차 없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이름 뭐야? 다지. 이쁘네. 성은? 너. 노다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본명이래? 애 앞에서 이름 갖고 놀리지 마. 안 그러지. 가. 연습. 저기 떡 갖다 놨어. 누가 선물 줘서. 잘 먹을게. 저기 주방에 커피 있어. 마만 별말 없어? 점심 먹고 나갔어. 착해. 우리들 말이래면 그냥. 가. 어. 떡 좋아하니? 네. 닮았구나. 막내 이모. 네. 그거 말고 좀 헐렁한 옷 없어? 없어요. 여기라는데요. 네. 내리자 떡대. 여긴 왜요? 얘 사주 좀 보려고요. 떡대요? 네. 하자. 예약하셨어요? 네, 오로라. 근데 걔는 왜 데리고 왔어요? 얘 볼 거예요. 잠시만요. 걔 사주를 본대요. 들어오라고 그래.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떡대야. 떡대예요, 이름이? 네. 안 봐준다면 어쩌려고 왔어? 봐주실 것 같았어요, 예감에. 난 어떻게 알고? 친구가요. 관상도 잘 보신다고. 보자, 걔 생년월일이. 2009년 6월 6일요. 음력? 아니요, 양력이요. 신은? 그놈 생긴 것처럼 팔자 잘 타고 났다. 저랑 헤어지는 일 있나 봐주세요. 이별수? 네. 없어. 걔야 주인이 잘 거두면 되지. 결혼할 때 데려가려고요. 근데 그 집에서 싫어할지도 모르니까요. 없어. 계속 팔자 좋아요? 궁금한 게요. 전생에 얜 뭐였을까요? 왜 걔로 태어났는지. 너무 착한데. 그나마 착하니까 걔로 태어났지. 못됐으면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이 개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왜 개만도 못하게 산다는 말 있잖아. 좋은 주인 만나서 편하게 사는 애완동물들은 그래도 전생에 지은 공덕이 좀 있는 거야. 아가씨는 올해 몇인고? 전 됐어요. 시련은 한 차례 있겠지만 잘 넘겨. 시련요? 젊어 고생은 서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남자 문제예요? 말 못하는 짐승 잘 거두는 것도 공덕이다. 녀석 아주 얼굴에 복이 두둑두둑 붙었네. 응? 이름이 떡대?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가끔 한 번씩이라도 못 봐? 봐. 그래서 화해했어요, 엄마랑? 아직 거의 얘기 안 해. 자기 동생 진짜 말 잘하더라. 얼굴 너무 상했어. 자. 절립지? 어. 어? 오대산 씨. 어? 이름은 부르고 난리야, 마누라가 참. 부르라고 있는 거지. 마누라가 안 부르면 누가 불러? 취했구만, 취했어. 응. 그만 마셔. 할망구가 무슨. 난 할망구고 왕여옥은. 어? 아니, 갑자기. 그 여우 한 번씩 생각해? 나파. 아이고 참. 2년만 끼고 살았으니 얼마나 눈에 밟힐까? 자. 왜 때려? 누가 때려? 때렸잖아. 아니 이 할망구가 정말. 할망구 할망구 하지 마. 해골바가지야. 어? 어째 해골바가 내가 해골바가지야? 거울 봐, 해골 아닌가. 술술 엉덩이로 자셨어. 에이. 나한테 잘해. 못한 게 뭐 있어? 돈 실컷 쓰게 해주고. 닥쳐. 매를 버는구만. 매를 벌어. 아이고 참. 이거. 아이고. 아니 이 옆에 내가 정말 술 취한 거 아니지? 취한 척 하는 거지? 아셔? 뭘?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다가 멍들었어. 아이고 뭘 얼마나 참았게. 아씨야, 당신만 보고 살았어? 윤 회장 사모님은 오히려 아가 잘 모셔라 그래. 아 그리고 새 서울 황 회장은 아직도 36살짜리하고 살아? 부럽구만. 그럼 부럽지. 나 평생 팔 몇 번 내줬어? 무슨 팔을 내줘? 차야 내주게? 잘 때 말이야. 잊혀지지가 않아. 왕영옥이가 하루는 형님 잘 때 사장님 팔 베고 주무세요? 그건 왜 물어? 그러니까 불편해서 싫은데 사장님 꼭 팔 내주세요. 그럽디다. 내 생일엔 금팔찌 해주고 여기 생일에는 다이아 목걸이 해주고 인두껍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지. 몰라. 기억도 안 나. 아직도 어따 몰래 모셔놓고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좀 마. 왕령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 자자고. 그만 졸려. 아이. 내가 한마디만 뻥끗하면 막내 성질 알지? 한 번씩. 뭐, 뭐 하는 거야? 엄마 입은 왜? 어, 응? 네 엄마 입이 근질근린다고 그래서. 루라야! 이리 와! 아, 해줄게! 야, 가면서 해줄게! 아, 진짜 닭살! 이제 꺼놓고 받지 마. 궁금하고 애달게.
집자리 알아? 회사요. 한 일주일 있다 전화해. 보자고 해서 나랑 같이 나가. 답은 나한테 맡기고. 지금이라도 내키지 않음 최했던 걸로 하고.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글쎄 어느 회사. 화살은 떠났어. 떡대야, 잘생겼네. 보여드리려고요. 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죠. 전에 뭐 키우셨어요? 리트리버요. 순하다면서요. 순해요. 머리도 좋고. 너도 머리 좋냐? 반 사람이에요. 자고 있으면 절대 안 깨워요. 문도 안 긁고. 큰 개 키우던 사람들은 작은 개 성에 안 차요. 그렇죠? 네. 나보다 얘가 더 반가우신가 봐요? 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사람이 우선이죠. 데리고 나오지 마요. 감당도 못하면서. 복종훈련 받았는데. 얘네들이 특히 서열에 민감해요. 기미 넘쳐. 뛰어볼까? 사료 먹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식이요. 밥 쏴. 미치겠지? 맛있어서? 응? 드세요.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그쵸? 차별 모르고 배신 모르고 주인이 가난하건 부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걔가 바로 천사 아닐까 생각해요. 그건 너무 비약이고 야비한 개들도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메리란 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싸우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지는 개를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년이. 작가님도 욕하시는구나. 작가는 뭐 사람 아니에요. 또 해보세요. 전화하려고 보니까 번호 없더라고요. 버렸어요? 하여튼 없어요. 버린 거죠 뭐. 내 손으로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팽관리 하시면 안 돼요. 몇 번이세요? 성의 없이 적어드린 번호 버리셨으니까
가르쳐 주셔야죠. 몇 식구 사세요? 왜요? 집이 커서요. 몇 식구 사시나 하고. 두 식구요? 아직 애는 없어요. 집사람이랑 일하시나 아주머니는 출퇴근하시고. 결혼하셨다고요? 네. 근데 왜 반지 없어요? 불편해서요? 말도 안 돼. 뭐가 안 돼요? 그거 안 먹어요? 사모님 바꿔줘 보세요. 그럼 전화해서. 아내 딸 100만 원. 거짓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들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표나요. 오빠들 많아요? 셋이요. 든든하겠네. 몇 식구 사시는데요? 사생활 너무 알려고 말아요. 여기 음식이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 그래? 몇 층이야? 2층입니다. 비꼬스 하면 되겠네. 네. 난 스파게티나 먹어야겠다. 아, 저희 스파게티는 안 하거든요. 프랑스 식당이에요. 아, 그래? 다 비꼬스로 하고 하우스 와인이라. 네. 다른 거 프랑스 요리 좋은지 모르겠더라. 여긴 잘해요. 아버지, 엄마 생신 다가오는 거 아시죠? 응. 생선 뭐 준비하셨어요? 생선을 왜 준비해, 생일에? 아, 생일 선물 줄여서 생선이요. 요즘엔 또 그러냐? 어. 아버지, 요즘 젊은 층 쓰는 말 웬만큼은 알아야 로라랑 얘기 통하시죠. 잘 통해. 에이, 이건 이제. 그거야 로라가 아버지 나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드웨어, 올드웨어도 소프트웨어가 영하면 사람 자체가 달라 보이잖아요. 불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 불매운동. 불매 아니고 볼매. 볼수록 매력덩어리. 아이고, 비덩어리요? 비계덩어리? 비주얼덩어리. 아버지 손값 맞춰보세요. 그럼 바깥 제가 다 낼게요. 됐어. 안 궁금해. 뭐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없이 솔가가 뭐냐, 솔가가. 세상이 완. 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보다 솔까 얼마나 편해요. 밥은 왜 먹냐? 숟가락질 귀찮게. 산엔 왜 올라가 다리 아프게. 숨 쉬는 건 안 귀찮냐? 되게 웃겨 안 그러고 요즘은 개웃겨 그래. 개이게 망조가 들었어. 아버지 굶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식거. 아버지 개웃겨. 어? 아침도 저한테 개웃겨. 뭐야?